아, 그 다음에 369페이지 그 용의 물건 이렇게 가는데, 지상권인데, 그제? 369페이지. 무슨 건? 지상권, 그제? 자, 요건데, 그럼 여러분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누구, 갑의 토지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 핵심 단어, 무슨적, 배타적 사용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 그럼, 자, 누구만 쓸수 있다? 을만. 근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걸 무슨 권이란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어디에 있냐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다고. 등기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누구만 쓸수 있다? 지상권자만 쓸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라 하잖아. 그지? 무슨 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 토지 쓸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러잖아. 그지?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럼 여러분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면은, 물건을 찜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안 가면 또 토지 소유자 얻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든, 이렇게 건물 짓더라도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거기 관여 못 한다고. 왜? 채무자가 나중에 돈 갚아버리면 끝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 건물 짓고 난 뒤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럼 저당권은 어디만 미치노? 토지만 미치지. 그러면 토지만 실행해야 되거든. 그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되면 누가 산다, 안 산다?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그지?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더라도 토지 가격은 무슨 값? 똥값.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하고, 그 다음에 경락받은 사람이 건물은 철거할 수 있거든. 그러면 건물은 철거할 수 있대. 됐습니까? 건물은 철거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 건물 철거하려면은, 천일생이가 건물 소유자단 말이지. 철거하려면 무슨 통 안고? 가스 통 안고. 천일생이가 뭐다? 누구다, 금방? 건물 소유자다. 가스통 안고 건물 철거하려면은 나하고 같이 철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도 가격을 정상적으로 경락받는다. 낮게 경락받는다. 낮게 경락받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토지의 저당권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저당권은 뭐 토지 사용 못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단 말이지. 그럼 토지 소유자나 안 가면 제3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갖고 이렇게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됐습니까? 토지에 뭐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못 갚았다 토지만 실행하면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올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미리 요 갑이 미리, 됐습니까? 요어을 토지에 1번 갑 무슨권 저당권 설정하면서 2번 갑이 무슨권을 설정해 놓는다. 지상권을 설정.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올해도 나온다.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뭐 없이, 지상권자 바로 저당권자인데, 지상권자 저당권자 뭐 없이, 동의 없이 토지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채무자가 돈 갚아 가지고 요 지상 저당권이 뭐 하면은 완불함 해 가지고 저당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 이걸 뭐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럼 이 담보적 지상권은 뭐가 소멸하면은,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하는 거하고. 자, 그다음에 그지? 그럼 이제 다시 지상권 돌아와서, 자,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뭐만 있고 토지만 있고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을이 무슨 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지상권은 어리 건물 짓잖아, 그지? 그러면 어른 건물의 소유자면서 무슨 건자? 지상.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 가지고 있다?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요 지상물이 멸실해 또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아까 담보적 지상권에서는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그 다음에 일반 지상권에서는 무슨 물이 멸실해도?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일반 지상권은, 다시 일반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뭐만 있다? 토지만 있지. 그지? 예.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 갑 토지에 앞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어리 건물을 짓고자 한다. 지상권자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누구를 약자로 보냐면 지상권자를 약자로 본다.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 다시,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를 약자로 보노? 임차인. 그래서 먼저 만약에 기간 하게 되면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2년. 근데 길게 하는 거는 관계?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상권 한번 설정하면은, 자,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무슨 기간?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그럼 요거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요거보다 짧게 하면은 요 기간으로 한다고. 그럼 요 기간보다 짧게 했을 또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기간만 경관 건물 목적으로 하면 몇 년? 30년 이상. 수목,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역시 경관 건물 수목은 몇 년? 30년. 기타 건물 15년.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목조 건물 몇 번 나왔다? 목조 건물 하면 몇 년? 15년. 기타 공작물은 몇 년? 5년 이상. 그래서 자, 지상권 한번 설정했다. 몇 년보다 짧게 못 한다? 30년, 15년, 5년.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 요 중요하다. 가끔씩 나온다. 옆구리. 무슨 구리? 훅 들어온다 이게. 우리는 앞만 딱 방어하고 있는데 옆구리 딱 들어오면 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가는 수 있다. 옆구리 조심해야 돼. 가끔씩 옆구리 무슨 무한? 지상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최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는 뭐 최단기간이고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런 거. 그 다음에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뭐하고? 유효. 기간 약정하지 않을 때 계약에 정하고 있는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최단기간. 근데 계약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 계약에서도 알 수 없다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으로 한다. 그거. 자, 그 다음 또 하나. 요 옆구리 아까 연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하면 임차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두 개거든.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 거. 그럼 무슨 차인? 임차인이란 말이지. 건물 소유자. 그럼 무슨 권을? 임차권을 무슨 권으로 바꾸는 경우?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는 요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 다시 무슨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말로 지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뭐 지상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임차권을 토지 임차권을 뭐로 바꾼다? 지상권으로 바꾼다 말이. 이미 지상물이 있는 상태 그런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소롭게 자유롭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을 한번 설정했다 몇 년?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기억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나온다.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지금 한 거 뭐 했노? 지상권 기간 하고 항상 한 거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 프린터 가지고도 공부할 때 그 제목 기억해. 제목 큰 거 좀 이따가 책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상권 설정했다. 무슨 권 설정했다? 지상권 설정했다. 우리 몇 년 되기 전에?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
토지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 하잖아요. 그지? 지상권 설정자는 뭐 비워주세요 할 수 없죠. 없죠. 왜? 아까 최단기간 보장되니까 법에서 그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했잖아요. 자,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어떨 때? 위반.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택도 임차인은, 임대인은 소유자 임대인이라잖아요. 그지?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노? 2년. 2년 안 돼도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반? 윗반. 위반. 우리 법에서는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누가 위반? 지상권자가 위반한 경우.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설정자가 나가세요 위반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청구 이런 말 쓴다. 여러분 물권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지금 뭐 물권이지. 물권에서는 해제, 해지 이런 단어가 없다고. 임대차는 해지 청구. 무슨 청구? 임대인이 해지 청구 이렇게 하는데 해지 청구가 아니고 해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소멸 청구. 앞으로 소멸 청구 99999 나오면은 윗반. 누가 윗반? 지상권자가 무슨 반? 위반했을 때 위반 시에 누가? 설정자가 뭐 했어요? 비워주세요. 자, 무슨 건이고 또? 형성권. 소멸 청구 즉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논다. 형성권인을 주장하는 사람은 청구 즉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는 학설과 말소 등기해야 소멸한다는 학설 대립이 있는 그건 별 볼 없고 어쨌든 무슨 건이다? 형성권. 누가 행사한다? 빨리.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비워주세요 하면 무슨 시? 즉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상권자가 위반하는데 위반한 경우는 두 개지. 설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와 계약에서 예를 들면 목조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 뭐다? 콘크리트 건물을 짓거나 됐습니까? 예. 계약에는 아까 지상권 설정할 때 목적 정한다 했잖아요. 지상물 설치하는데 목조 건물을 내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합니다 해놨는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 콘크리트. 예를 들면 이런 설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빌려주면서 주로 뭘 받노? 지료 받잖아요. 그치?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일반 유상 무상 다 되는데 만약에 뭐가 있다면 지료가 있다면 지료를 몇 년 연체? 2년 이상 연체하면은 무슨 빵? 윗빵? 위반하면 아까 했죠. 무슨 청구? 누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무슨 청구? 소멸 청구 즉시 소멸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는 아까 모든 권리 박탈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지상권자가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없다. 무슨 반? 위반. 누가? 지상권자. 오, 잘하네. 근데 요거는 무슨 반 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누가? 지상권자. 잘하네. 그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이제 문제 풀이야. 나중에 이제 언제까지만 잘하면 되냐면은 언제까지 잘하면 되노? 10월 1일. 한 달은 또 연습해야지. 시험 치길 때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만 알면 되노? 그게 느긋하게 10월 1일까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노? 공부해 보니까. 오케이! 중합격. 선생이 요구하는 거 금방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템? 시스템. 시스템이지. 내용 뭐 알아도 별 볼일 없고 금방도 여러분 우리 이제 지상권이 보니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알면 문제 딱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다고. 근데 문제 읽어갖고 이해해서 맞춘다 개뿔.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 이해 다 못한다. 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약 8학기 동안 하는 거를 몇 번 만에 8번 만에 우리는 끝내버린다고.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 다시 누가 윗반? 지상권자가.
그럼 설정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비워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지상권자가 무슨 뻔하지 않고 잘 썼다 기간 동안. 그거를 그럴 때는 어떻게 요 말을 쓴다. 만료. 무슨 요? 만료.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이 말은 무슨 뻔하지 않았다. 기간 잘 썼다고 사용료도 잘 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자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여기에서 누가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법이 누구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뭐를 투하했다? 자본을 투하했기 때문에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계속 쓰게. 그걸 지상권자의 뭐 계약 갱신 청권이 있다. 이 강행 규정이다.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아까 요거 잘 나온다. 아까 소멸 청구는 무슨 건? 형성권.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도 무슨 건? 형성권. 즉시. 근데 요 계약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그럼 청구권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무슨 선택? 지금 누가 계약 갱신 청구했노? 지상권자가 계약 갱신 청구하니까 됐습니까? 예. 하면은 요 설정자가 지금 요 무슨 자가? 설정자는 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럼 갱신을 거절하면은 다시 또 뭐 지상권자는 뭐 하세요? 사세요. 이건 무슨 건? 형성권. 사세요 하면 바로 사야 되고 팔래. 사세요 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 가격은 행사 당시의 무슨가? 시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 이것도 강행 규정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 빌려주면서 지상권 설정해주면서 나중에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계약 갱신 인정 안 하고 사세요 인정 안 합니다 하는 약정해도 여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런 특약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어쨌든 지상권자가 기간이 만료하면 현존하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 토지 자본 투하. 그럼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또 나 지긋지긋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 떠나고 싶어 해서 지상물을 수거해 간다고. 뭐를 수거해 간다고? 지상. 그럼 하면은 또 설정자가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지상권자가 뭐 해 가면은 수거해 가면은 누가 설정자는 뭐 하세요? 파세요. 자, 똑같죠? 글자는 똑같아도 여기는 뭐 하세요? 사세요. 여기는 파세요. 저번에 좀 물건은 두 개 있다 했죠. 사세요? 파세요. 채권은 임대차는 무슨 세요만? 사세요만. 이렇게. 시스템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금 몇 개 했노? 지상권 몇 개 했노? 두 개. 아까 기간,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 소멸해서 위반했을 때는 소멸 청구,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2단계,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또 수거해 가면 뭐 하세요? 파세요. 그치? 그게 돼 있어야 지상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본.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가지고 잘 내는데 여러분 아까 지상권에서는 이런 치료를 뭐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유상, 무상으로 다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어우 잘하네 이제 조금 천일생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약간 그런 어떤 틈이 보인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또? 별도의 채권이단 말이지. 별도의 채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한 사람.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지? 자, 근데 여기서도 맞아. 근데 이제 아까 치료를 몇 년 연체 하면 위반? 2년. 근데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 해야 된다. 도합 2년 하면 OX? X. 지금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지금 치료를 몇 년 연체했냐면은 2년 안 주고. 그럼 일반적으로 2년 하면 무슨 반?
위반. 그럼 설정자는 비워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요 갑이 한 1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그럼 현재 병이 몇 년? 1년. 그럼 지상권은 지금 몇 년 연체하고 있어도? 2년. 도합 몇 년? 2년이지.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이 아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도합 2년 OX, X,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그럼 지금 지상권자는 몇 년 안 주고 있어도? 현재 토지 소유자는 몇 년? 1년. 그래서 무슨 빤이 아니다? 위반. 비워주세요 할 수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치료를 가지고 내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법정 지상권 나온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한번 해봐야지, 그지? 어디냐면은 374페이지. 몇 페이지? 374페이지.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거? 틀린 거. 그럼 계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공작물이 없어도 유약이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없어야, 없으면서 성립하는 이게 원칙이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지상물을 설치하는 게 아까 최단 기간 몇 년? 30년, 15년, 5년. 그럼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기간 제한 받지 않고 무소롭게 자유롭게. 그런 경우는 임차, 토지 임차권을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 그 다음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2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이다. 금지할 수 없다. 목적만 위반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됐습니까? 뭐만 위반하지 않으면? 목적만 위반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 금지 특약하면 유효무효? 무효. 그 다음 3번 지상의 공간 여러분 조금 이따가 있죠. 구분 지상권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몇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구분 지상권이란다. 무슨 지상권? 구분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 공작물 소유형의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안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문제 풀이해야 되는 게 우리 그죠? 이론에서 다 설명 못 하거든. 자, 요 지상권에 갑토지의 을이 무슨 권? 지상권. 자, 지상권에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우리 혼동할 때 했죠. 꼬리 물기, 그지?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됐습니까? 예. 만약에 이 치료를 연체했다고. 치료를 뭐 했다? 연체. 몇 년? 2년. 2년 이상 연체했잖아. 그죠? 그럼 위반이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누가 이게 먼저 청구하냐 하면은 저당권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는 거지. 야, 네가 직접 하는 것보다 야, 네가 설정해 놓은 지상권자가 지금 치료를 몇 년 연체해 가지고 위반한 상태에 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 소멸시키려고 해. 요거 소멸하면 요건 자동으로 소멸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빨리 뭐 해라? 조처해라. 뭐 해라? 조처해라. 너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너가 계속 하려면 너가 대신 내든지 직접 내라고는 안 되고 단지 뭐 했다는 사실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누가에게 먼저 통지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 그게 4번 경우 끊고 무조건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치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의 통지 후 즉시가 아니고 통지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경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뭐 때문에 틀렸노? 즉시. 그 다음에 5번. 지상권 소멸 시. 다시 무슨 권 소멸 시? 지상권 소멸 시 설정다가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을 매수 청구한 때. 자,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위반한 건지 아닌 건지 조심해야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일단은 누가 지금 파세요? 설정자가 파세요 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무슨 건? 형성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그 2번 지상권의 처분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아까 그 줄 땡겨서
아까 뭐라 했노? 오른쪽 페이지 거기 2번. 2번. 아, 지상권의 처분,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지금 뭐 보고 있노? 책 보고 있다, 책. 375페이지 위에 2번. 그건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금지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치료. 2년 연체 한 거 다 나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표이제.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까?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 을. 누가 지상권자다? 갑. 갑은 그의 을의 토지에 신조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을의 토지에 지금 갑이 건물, 갑이 건물 지었죠? 그럼 갑은 몇 가지 권리가 있냐면 두 가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개 있다. 그래서, 그럼 소유권만 이전하면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갑. 소유권은 누구? 병.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아까 했죠.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이지.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했지만 법정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거든. 무슨 규정에 있어? 법률 규정에 토지를 사용한다고. 누구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의사와.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유상. 그게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인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연체. 자, 일단은 만약에 법정 지상권자는 당연히 치료를 지불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치료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아직 몇 년이 지났어도 2년이 지났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의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와, 아까 치료는 별도, 채권,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근데 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등기되지 않았을 때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이 갑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연체되었다면, 자, 아까 합산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몇 년 돼야지? 2년. 합산하여 2년 하면은 윗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멸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 무가 저당권자입니다. 아까, 요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치료를 갑이 몇 년 연체했다? 2년. 그럼 을은 누구에게 먼저 통지? 무에게 통지한 후, 아까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경과. 여기 있는 지문 굉장히 중요하다. 다 봐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냐 하면은, 우리, 법정 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 시험 문제. 자, 그럼 좋다. 우리 지상권에서 앞까지 뭐 했노? 아까. 기간.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뭐, 소멸 청구, 위반하지 않았을 때, 만료하고 현존,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수거해 가면 뭐, 파세요. 하고, 치료. 무슨요? 치료.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상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저당권. 그럼 지상권자 위반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먼저 통지? 저당권자에게. 요렇게 수업하면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여러분은 좋지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법정 지상권인데, 무슨 지상권? 법정. 자, 386페이지. 그럼 아까 우리 그 지금 했는데, 요게 지상권 일반 이론. 지금까지 한 게 지상권 뭐? 일반 이론에서 나오든지 법정 지상권 여기서 나온다고. 꼭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 자, 법정 지상권인데, 여러분, 그죠?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 자 설명하는데, 여러분 핵심 단어 법정, 그렇지? 법정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에 의해서 어떻게? 빨리 뭐 당연히 무슨 권 인정? 지상권 인정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그럼 이거 법정지상권 어떠냐면은 요거 요거 값값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동일했다가 일단은 자 법정지상권 첫째 토지 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이 현존하고 두 번째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일 세 번째 달라진 경우. 달라진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다. 뭐인 경우? 달라진 경우. 건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한다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자, 동일했다가, 건물만을 누가 어리 샀다고? 그러면, 어른 건물 소유자면서 뭐 법정지상권? 뭐 없이?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왜냐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기 때문에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치, 법정.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법정지상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요게 제일 중요하다. 건물이 있고 동일했다가 뭐 달라진 경우인데 우리 민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대. 이게 몇 조? 305조, 366조 관습법. 자, 요거는 305조는 전세권 설정. 366조는 뭐 저당권 설정. 자, 잘 본다. 요 305조는 갑의 토지에 갑갑 하면 뭐? 동일. 동일한 순서가 중요해. 헷갈릴 때는 1. 동일. 2. 전세권 설정. 어디에? 건물에. 어디 전세권 설정.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지. 어쨌든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럼 어쨌든 동일했다가 달라졌죠?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을 때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 누구?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럴 때 법정지상권 인정한다고. 그럼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더라면 병이 토지를 사면서 건물은 뭐 했을 것이다? 철거했을 것이다. 근데 뭐 누구 누가 뭐가 존재하니까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게 이게 몇 조냐면 305조. 그럼 305조는 순수하게 누구를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 그렇지. 근데 요거는 근데 만약에 전세 기간이 만료해 가지고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 한다? 철거인데. 그러면 305조는 딱 나왔을 때 뭘 가야 되냐면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뭐 전세권 설정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 근데 305조 이건 딱 나오면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다 하면 OX X 그치 그거 끝. 1.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전세권자를 위해서 있는 거. 그거 기억 됐습니까? 예. 자, 366조는 1. 동일. 2.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거나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거나 안 가면 토지와 건물에 뭐 양쪽 다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저당권 실행으로 다시 무슨 권 실행으로?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몇 조? 366조. 간단하죠? 1. 2.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
300. 그럼 예를 들면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채무자가 돈 못 갚아 건물을 실행했다. 건물을 경락받았다. 경락인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1. 동일.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됐습니까? 자, 채무자가 돈 못 갚아 다른 사람이 경락받았다. 그럼 건물 소유자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뭐.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366조 낼 거 없다. 그럼 366조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낸다. 꼭 낸다, 꼭 낸다, 꼭 낸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에만 저당권. 다시,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 건물이 존재. 2. 동일. 3. 달라.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그렇지. 결론은 법정이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이후에 뭐 건물 지어졌다. 그럼 아까 원칙은 채무자는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이게 원칙. 저당권 이후에 신축된 거는 건물은 뭐 한다? 철거. 하는데 자, 토지 이후에 신축됐는데 원칙 1.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2.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건물이 누가 지었냐? 중요하다. 나중에 실행 당시에 동일. 자, 이게 중요하다. 무슨 당시? 실행 당시에 뭐하면 동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아니,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경매?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럼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다시 1. 1. 어디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누가 지었냐? 건물 아니다. 그럼 뭐냐? 아니, 타인이 신축해가지고. 누가? 타인이 신축. 다 토지 소유자를 뭐라노? 저당권 설정자라지. 타인이 축조 후 그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매도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실행. 자, 타인이 축조 후 해가지고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경매 못한다? 일괄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설정자가 신축하면은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아무런 말이 없다.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같다. 무슨 경매? 일괄.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 후 다시 뭐 설정자가 축조 후 타인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은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못한다? 그래서 자 금방 있죠. 누가 지었냐 중요하다 나다 안 하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지어졌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인데 누구 선택에 달렸냐면 저당권자.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청해갖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저당권자가 나는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뭐 철거해도 좋고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누가 선택한다 빨리? 저당권자가. 원칙은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철거지만 토지가 그걸 제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나온다. 자 일괄 경매 외워야 된다. 자 대로 토지의 저당권 이후의 신축. 그거. 일괄 경매. 일괄 경매 되면 왜 법정지상권이 안 되노?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그치. 꼭 기억한다. 그래서 366조는, 아까 366조는 저당권인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동일한 상태 저당권 해가지고 실행으로 달라지면 366조인데, 366조는 366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무슨 경매를 가지고 낸다? 일괄 경매는 결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한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 설정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다시 뭐? 설정 이후에 신축. 그럼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후에 지어졌는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고 토지만 저당권 실행하고 건물 철거해야 되고 무슨 경매 안 된다? 일괄. 근데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한 경우
동일 하면은 누가 선택? 그렇지. 아, 잘하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자격이 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하거나, 그럼 토지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라 하죠, 그지? 그럼 타인이, 그럼 저당권 설정자 신축해갖고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맞습니까? 근데 타인이 신축 후 설정자에게 매도하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하지. 토지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라 한다, 일괄 경매에서.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하거나 해가 아무런 말이 없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타인이 신축 후 저당권 설정자에 매도하면은 같다, 다르다? 같지. 그런 경우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반드시. 근데 이런 경우도 누가 선택? 저당권자. 일괄 경매 가능하고, 일괄 경매 시 토지 대금, 자, 중요하다. 일괄 경매 시 토지 대금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배당과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 그 다음에, 자, 토지, 만약에 꼭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반드시 토지만 실행. 동일해도 뭐만 실행할 수 있다? 토지. 하면은, 어쨌든 토지만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경락이는 건물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고. 366조는 366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꼭 알아야 된다. 그거 하고,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아까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다.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무슨 권? 저당권. 자,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그 외에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면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한다. 시험 문제는 어느 걸 가지고 잘 내냐면은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가지고 잘 낸다고. 모의고사 뭐 치면 꼭 나온다, 꼭 나온다. 시험에도 나온다.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무슨 법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그냥 설명은 간단하다. 설명은.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설명은 간단하다. 여러분, 아까 했죠? 법정지상권 지금 몇 개? 우리 몇 개? 세 개. 동일 전세권, 동일 저당권, 그 외에 달라진 거는 무슨 법? 관습법. 시스템! 그지? 자, 근데 이거 잘 봐라. 동일, 우리 샀다, 등기했다. 그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맞죠? 맞습니까? 간단하지. 그럼 건물만 자기가 사놓고 건물 철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05조와 366조는 강행규정.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고 건물 철거한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관습법은 임의규정.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다시 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자, 그럼 1, 뭐, 동일. 2, 건물만을 샀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1, 동일. 토지만을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무슨 법? 관습법. 법정.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갑이 무허가 신축했다. 무허가 신축? 무허가 신축. 자, 무허가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여러분, 앞으로 건물 나오면은 무조건 뭐 무허가, 민법에서 무허가 불법하면 함정이다. 일단은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 신축해도 일단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가? 신축자가.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갑이 무허가 건물 지었습니다. 누꺼? 갑거지. 동일하죠. 근데 토지만을 누가 샀다? 병이 사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무허가 건물도 어쨌든 갑이죠.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허가 불법 건물도
건물 철거 특약만 없으면은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학원에 가면 간섭상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거 시험은 돼, 안 온다. 이게 기본이고. 시험은 요거 나온다, 요거. 좀 이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그지? 자, 다시 갑, 갑. 뭐가 됐습니까? 자, 토지만을 병이 샀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전제 조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무허가 건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습니까? 예, 따진다. 항상 기본 원칙 기억하고 예외 기억하면 되거든. 자, 갑갑. 누가 신축? 갑. 무허가 건물 지어가지고 아까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근데 갑갑. 동일. 건물을 만약에 을이 샀다. 그럼 아까 저 건물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을이 사갖고 등기하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이지, 그지? 근데 무허가 건물은 여러분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국가가 무슨 물 대장을 안 만들어주냐, 너? 건축물 대장. 저번에 총청할 때 있잖아.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권은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해도 법률상 다른 사람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을이 샀다고, 매매로. 샀을 때 을은 단지 계약 당사자로 서 뭐 매수인일 뿐이지 뭐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물권 변동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될 수 없다. 법률상 달라져야 되는데, 법률상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요거 요까지는 기본 따지면 되죠. 무조건 따지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자, 갑니다. 근데 요거 요거 갑, 갑. 동일 무허가. 자, 근데 토지만을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법정상권 되죠. 맞습니까? 근데 토지도 병, 건물도 병이 사고 됐습니까? 토지만 등기, 건물은 미등기 됐습니까? 그럼 형식상으로는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람, 토지는 누구? 병, 건물은? 형식적으로는 갑이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다. 이건 예외 일종 전원 합의차 판례인데 사법시험에 단독 문제로 계속 나왔다. 이걸 일명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은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형식상으로 보면 법정상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토지는 누구? 건물? 갑 해갖고 동일했다가 달라졌죠? 돼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어? 매매하고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형식상으로 보면 토지는 누구? 병, 건물, 갑 해가지고 갑은 무슨 지상권 돼야 되지만 법정지상권 돼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와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다 하는 말은 됐습니까? 자기들끼리는 토지 누구? 병, 건물도 누구로 본다? 병, 뭐 안 돼도? 등기 안 돼도? 됐으면 토지만 등기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토지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병이 돈을 빌리고 은행에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러면 토지에만 저당권하고 토지에만 저당권, 건물은 지금 등기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 못 하잖아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자, 자기들끼리는 아까 토지 누구? 병, 건물도? 실질적으로 형식상으로는 병, 갑이지만 병병으로 보고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 근데 자기들끼리는 토지 병, 건물도 병으로 보지만 건물 등기 안 돼도. 근데 다른 사람이 토지에 병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토지 누구? 병, 건물 누구? 갑 해서 설정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도 법정상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일명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몇 번 등기해야지? 두 번. 근데 한 번만 등기 나오면은 딱 보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건 중대한 예외다고. 그게 요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자, 여기까지 기본이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중요 유형. 시험 문제, 요걸 가지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다음 중 법정지상권에 대한 거, 옳은 것, 틀린 것. 이거 항상 시험 문제는 두 개죠.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법정,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해야 되는데, 끝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 OX, X. 틀린 거지. 그럼 맞는 거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지상권 한다 하면 뭐 오 이렇게 한다고. 자 갑니다. 중요형 철생특허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이걸 알아. 근데 책에서는 이만큼 설명하거든 하고 시험은 이걸 가지고 낸다고. 법정지상권 지금 아까 몇 개? 몇 조? 305조, 366조, 간섭법 3개, 요렇게 설명하지만, 요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고, 시험은 어느 게 나오냐면, 요게 나온다고.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요거, 8개. 특허. 이거 기억 안 하면은, 자, 간다. 1번. 무슨 지혜? 설정 후. 하니까 법정지상권에서 만약에 토지의 저당권,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하면 아까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유형이고 일괄 경매 유형이지. 요거 후 신축. 후 신축하면 무슨 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그러면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이래 간다고. 이건 기본. 2번. 2번은 여러분 굉장히 잘 추네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죠? 아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물건을 찜하는 거거든. 뭐를 찜?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근데, 여러분,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 후, 끊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그러면, 자.